누구보다 앞서서 오랜 기간 동안 국제문화교류에 힘써 오신 분께 드리는 상이 아닐까 싶은데요. 네. 유인천 장관님께 수상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자, 그럼 발표하겠습니다. 국제문화교류 공로상 수상자는 디자이너 안드레 김 선생입니다. 축하드립니다. 축하합니다. 네, 한국의 최고 패션 디자이너 안드레 김 분께서는 패션 디자이너로서 이례적으로 세계 각국에서 여러 차례 문화 훈장을 수여받았습니다. 한국의 패션이 세계에 널리 알림과 동시에 국제 문화 교류에 큰 공로를 하고 있습니다. 패션에 대한 열정뿐만이 아니라 인류에 대한 사랑을 함께 실천하는 이 시대의 진정한 거장입니다. 축하합니다. 여러분,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여러분, 감사합니다. 특히 유인천 문화 체육관광부 장관님께 감사드립니다. 유 장관님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많은 큰 새로운 신선한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. 오늘 아침 오전 11시에는 전 기무사 자리 대강당에서 큰 중요한 발표가 있었습니다. 우리나라 현대 미술관을 그 중요한 삼청동 입구 사간동에 있는 기무사 자리에다 크게 새로이 신축하시기로 정식으로 이명박 대통령님과 유인천 장관님께서 오늘 예술인 300여 분 한국을 대표하는 각계 예술인 여러분들을 초청하셔서 크게 발표하셨습니다. 여러분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안드레 김 선생님 다시 한번 수상을 축하드리겠습니다. 네. 네.